남편 덕이 없어 이 사람은. 1부 종사, 2부 종사, 3부 종사. 내가 언젠가 이렇게 이제 유튜브에 내가 얘기했지만 남편 덕이 없는 사람은 친구 삼아 벗삼아서 만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했잖아요. 네. 바로 이 여자분을 두고 갖다 얘기할 수가 있어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청강만씨입니다. 반갑습니다. 선생님. 네. 네. 오늘도 제가 한 분의 사주를 들고 네. 왔고요. 네. 오늘 사주를 듣고 이분이 어떤 분일 것 같은지 한번 또 맞춰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선생님. 네. 근데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. 응. 같은 생년월일이면 점사 다 똑같이 나오는 거냐 이런 말 하는 게 있는데. 아니 틀리죠. 사람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신에서 느끼는 거에 따라 틀리지. 제가 생각하는 분을 그걸 그 기운을 읽으시는 거죠, 선생님? 제가 말해주는. 그렇지, 기운. 그렇지. 신령님한테 그분을 이제 알림을 줘갖고 어떻다는 게 나오겠죠. 그럼 바로 드려볼게요, 선생님. 오늘은 여성분의 사주고요, 선생님. 생년월일 바로 말씀드릴게요. 1965년생이시고요. 65년생. 네. 성이 기억자가 들어갔는데 오냐다 구여보십시다 천재문거는 이룰 동남이다 해온다이 누른 개명 왜 이 사람은 살아온 세월이 이렇게 파란만장하지? 남자로 태어났으면 진짜 한량기도 있지만 크게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야. 남편 덕이 없어 이 사람은. 1부 종사, 2부 종사, 3부 종사. 내가 언젠가 이렇게 이제 유튜브에 내가 얘기했지만 남편 덕이 없는 사람은 친구 삼아 벗삼아서 만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했잖아요. 네. 바로 이 여자분을 두고 갖다 얘기할 수가 있어. 응? 이 사람은 남편 덕이 없어요. 남편 덕이 없고 지금은 그래도 말하자면 이제 첫 번째가 아니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어야지 돼. 올해 구설도 많고 금전에 손자수도 굉장히 참 많았거든. 근데 금전으로 지금 나오거든. 인간에 금전으로 인간이 욕심을 내는 거란 말이야. 응? 그러기 때문에 지금 같이 이제 사는 사람하고 관제도 또 걸려 있고요. 여러모로 그냥 정신이 막 산만해 그냥 쥐에. 근데 막 이분 사주를 보고 그러면은 그래도 여자분이 지금 이름이 좀 알려질 수 있을 정도로 내 이렇게 나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적이거든. 이 사람이 사주가 노래를 하든 연극을 하든 쉽게 얘기해서 네. 뭐 국악을 하든 텔레비에 갔다면 연예인으로 갔다 배우가 되든 뭐가 되든 이런 계질이 굉장히 있는 사람이고 유능한 사람으로 나오거든. 근데 남자로 인해서 이 사람은 다 망했어. 남자로 인해서 남자 복이 없어. 남자 복이 없어. 다 있는데 남자 복이 없어. 남자 복이 없어 이 사람은. 절대적으로 남자 복이 있을 수가 없어. 다 얻을 수가 없거든. 남자로 인해서 죽었다고 벌었다가 또 헤어지고 또 만나서 또 이 고민을 하고 막 이러거든. 근데 그 영향이 자손이 갈 수가 있고 이제 막 이래. 근데 올해 지금 고리관절이 너무 아픈 것이 내 자손의 출세기도 막을 수가 있으니까 내 얘기는 어쨌든 간에 이결을 해결을 하고 부부의 연이 없다고 자꾸만 이렇게만 나오거든. 그러니까는 정리를 해라. 가슴 아픈 소리겠지만 사랑이 있어서 그랬겠지만 누군지는 모르는데 만일 이런 말 하면 또 이거 저기 할 수는 있어요. 그러나 뭐 신명해서 그러는 거야. 이 사람은 남자 복이 없는 걸 어떻게 해. 복이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. 그치? 복 있으면 여지껏 승승장구로 잘 살아야지 되잖아. 근데 이 연예인의 사주를 가진 사람이란 말이야. 네. 근데도 가정을 원만하게 이어나가지 못하는 게 벌어서 금전으로 나오고 마음을 상하고 처음에는 죽고 못 살고 이런 거지만 빨리 내가 이거 길이 아니다 하면 빨리 포기를 했지. 근데 남녀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애정 문제가 이게 힘든 거거든. 네. 여태껏 잠잠하다가 또 한번 터지고 잠잠하다가 한번 터지고 이러거든. 그 요번 이거를 정리를 딱 하고 올해년에 다 이르면은요 내년서부터는 걱정이 없어요. 그냥 자손을 보고 본인만 살아. 아 그랬잖아. 남친이 없을 수는 없어. 또 따라. 편안하게. 커피 먹고 밥 먹고 여행 다니고 이러는 친구의 벗은 있지만 사전에는 같이 살 수 있는
일은 저기가 없어요. 그러니까는 아, 내 팔자가 이러니까 내가 정리를 해야지 되겠다 하고 지금 막 여 뭐 이렇게 제자들 말을 다 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본인이 이제 여 내 이제 점사가 맞았다고 하면 요걸 네. 참고를 했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올해 저기 막 여 집안에는 뭐 경사는 있겠다 이러고 나오거든. 어 그래요? 집안에 어. 경사 있겠다. 경사가 나오겠다 이러는데 뭔지는 모르겠어. 네. 그러니까 요거를 잘 계기를 해가지고 크게 마음의 상처를 더 입고 금전을 내가 그거에 해결을 하고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자꾸 금전으로 갖다 욕심을 내서 이제 그런 거로 나오거든요. 네. 어 그러니까는 이 사람 자체는 뭐를 갖다 이렇게 막 하고 이런 성격이 아니야. 굉장히 알뜰한 사람이야. 네네. 알뜰하고 사람으로 여러모로 갖다 다 이어 저기 한데 그러다가 보니까는 뭐에 빠지든 내가 수가 나쁘다 보니까 지나가서의 삼재도 나가면서 또 아홉수가 걸리면서 잘 평등했다가 작년서부터 또 구설이 여덟수서부터 구설이 또 들어오면서 지금 이러고 있거든. 어? 요게 갖다 이 3년은 가요. 이 구설이. 근데 올해 이산에 빨리 쿨하게 딱 정리를 해버리면 정이고 뭐 이걸 떠나서 정리를 하고 이러면 모든 것이 이제 원상복귀가 되겠다. 돈을 또 벌으면 되니까 또 누가 도와줄 귀인이 또 나와.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. 그리고 아까 그런 말씀이셨어요. 이분이 잘못한 부분이 자식한테 이게 돌아갈 수 있다? 그럼. 자손한테 돌아갈 수 있다는 거. 아, 내가 잘못한 건 자식한테 갈 그럼 자손이 거야? 피해를 볼 수가 있다. 내가 그랬잖아. 이 사람이 유명 인사로 갔다 나온다 그랬잖아. 연예인, 어? 연예계를 가라는 사람이란 말이야. 활동을 하는 사람이거든. 그러면은 자손한테 갖다 그게 영향이 미칠 수가 있지. 왜 자손까지 그거를 내 업을 자손까지 왜 그 피해를 줘? 그건 아니거든. 이건 엄마가 판단을 잘못해서 그런 거야. 너무 착하고 사람을 믿다 보니까. 믿기는 개뿔이야 뭐를 믿어. 내 주먹도 못 믿는데. 그걸 착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. 이 사람 자제 남편 덕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야. 오케이 알겠습니다. 선생님. 그럼 여기까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요. 뭐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제 점사가 그래도 마음에 다가온다면은 언론 갖다 이 정리를 하셔갖고 원유치대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. 또 승승장구 할 수 있거든요. 힘내세요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